자, 이번 시간에는, 자, C점에, 자, 69회고요. 자, C점에 처짐 양을, 자, C점에 처짐 양을 구하는 공식입니다. C점에 처짐 양을 구하는 공식이고요. 자, 봅시다. 먼저, 이것은, 자, 단위 하중 법을 적용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, 실제 하중에 의한 부재료입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, A, B 구간입니다. 그러면 MX는 따라서 MX는 여기죠. 자, 먼저 이 발력이 나올 겁니다. 이 구하면 이제 발력 구하는 거 따로 안 하겠습니다. 여기가 4T4 나올 거고요. 이쪽 발력은 8T4 나올 겁니다. MX는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.5X의 제곱. 이 식을 유추하시고요. 두 번째, C에서 B로 가는 구간은 MX는 마이너스 붙이고 2분의 1.5X의 제곱입니다. 즉, 여기에 MX는 4X 마이너스 2분의 1.5X의 제곱. 이거는 MX는 마이너스 2분의 1.5X의 제곱.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. 두 번째. 이제,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료입니다. 자, 만약에 이 부분에서 여기에 P가 1입니다. 그러면 A, B, C가 있죠. 따라서 6m, 2m면 여기는 이거를 힘 모멘트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. 따라서 여기서 X로 가는 거, X로 가는 거 구해보면 자, 첫 번째 A에서 B 구간은 MX는 마이너스 3분의 1x가 되고요. 두 번째, C에서 B 구간 가는 거는 MX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단위 하중법을 적용한 거예요. 실제 하중에 의한 부재력, 단위 하중의 부재력. 이걸 통해서 MX를 다 구했으면 세 번째 처짐 산정입니다. C는 인테그랄 EI의 MX M1입니다. DX는 자, 0에서 6까지 2i분의 1. 자, mx 뭐였습니까? 4x 마이너스 2분의 1.5x제곱. m1은 뭡니까? 마이너스 3분의 1x dx. 플러스, 거꾸로 0에서 2까지, 맞죠?
2i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.5 x제곱 마이너스 xdx. 자, 이것을 풀었으면 0에서 6까지 2i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x제곱 플러스 4분의 x의 3승 dx 플러스 0에서 2 2i분의 1 4분의 3 x3승 dx는 자 2i분의 1 거점내고 마이너스 제곱하면 9분의 4 x의 3승 플러스 16분의 x의 4승 0에서 6까지 더하기 2i분의 1 16분의 3x의 4승 0에서 2 풀었으면 2i분의 1뭐 다음 나오죠? 마이너스 9분의 4 곱하기 6의 3승 플러스 16분의 6의 4승 플러스 2i분의 1 16분의 3 곱하기 2의 4승 은 마이너스 2i분의 12가 됩니다. 따라서 C집의 점진형은 마이너스 2i분의 1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? 2.1 곱하기 10의 6승 i는 2690 12 곱하기 10의 9승 약 마이너스 2.12cm입니다. 이 방향은 말 그대로 2.12cm니까 마이너스죠? 그러니까 위로 간다는 겁니다. 즉, 처짐은 이렇습니다. 이렇게 생길 때 처짐은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C가 2.12cm 가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자, 문제 6번 처짐 선수가 여기서 단위하중이 됐어. 단위하중법을 통해서 시점의 처짐량을 알아보았습니다. 2022년 6월 3일 안병이었습니다. The best over 감사합니다.